한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분입니다. 큰 수술 후에 후유증을 앓고 있던 장모님을 위해서 지금 정성 간호한 결과 급속도로 병이 호전됐다고 해요. 진짜 원효 씨한테 고마운 거는 엄마 그때 아팠을 때 뇌출혈 걸렸을 때 숫자하고 한글 다 지워졌을 때 글을 못 읽는 거예요. 숫자도 없어.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때 진짜 저도 멘탈이 나가고 저희 오빠 친오빠도 다 정신이 없을 때 그래도 원효 씨가 다 엄마 앉혀놓고 일부터 다 가르치고 뭐 평소 어찌나 살가운지 아들이자 남자친구 같은 다정한 사위라고 하죠. 김원효, 심진아 부부와 어머니들입니다. 어머니들! 대단한 사위예요. 셋이나 있어요. 다 아내보다 더 좋아합니다. 이 텐션 그대로 갑니다. 가죠. 우리 김원효, 심진아 부부 그리고 어머니들 무대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즐거운 가족입니다. 며느리 어떤 며느리인지 우리 며느리 애교 많고 네. 100점짜리예요 뭐 모든 게 다 좋아요. 우리 또 어떤 자리 사는지 어떤 사위야? 그냥 맨날 100점 주면 좀 그러니까 99점 할게요. 99점 할게요. 참고 100점 만점에 1000점 이래야지. 그건 너무 강하잖아. 엄마는 부산생이에요.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째 그리 잘하노 며느리하고 이래갖고 내가 어깨가 부 올라갑니다. 어머니한테 안 물었어요. 안 물어서 내가 바로 말해야지. 그럼 준비하신 곡 제목을 한번 소개해볼까요? 어떤 걸까요? 하나 둘 셋 넷 뿐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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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뿐이고입니다. 오늘 즐기다 가겠습니다.